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우리기계, 바이오니아, 모나미, 셀트리온, 삼영화학, SOIL, 하나금융지주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태경케미컬, 일진머트리얼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머트리얼즈, 우진, 셀트리온, FNF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YG플러스, CJ, 카카오, SCD, 그리고 일진홀딩스, 우진, 자이언트스텝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CJ, 삼성바이오로직스, CU메디칼, FNF, 우진, 일진머트리얼즈, 바이오니아, 까지 올라왔네요. 네,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특징주 어떤 종목들을 또 이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뭐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레키로나라는 치료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라는 어떤 뭐 조금 지역적인 특징. 예.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이거는 위독한 환자에 한해서 사용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많은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셀트리온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거가 이제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임상실험 비슷한 이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치료제가 글로벌리 다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에이즈 치료제 정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환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정도만 알려져 있지 정식적으로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건 현재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승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레키로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당분간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대 강세 흐름입니다. 27만 2천 원대 흐름. 박스권에서 또 이게 호재거리로 작용해서 상승 탄력 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호재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통해서 셀트리온 3인방들이 정말 기지개를 피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 오랜만에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제 차트가 조금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카카오가 현재 지금 많은 자회사 이슈들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오히려 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오히려 카카오에 대한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재료는 새로운 재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려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뱅크에 의해서 오히려 특별한 이슈 몰이를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뭐 카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페이, 뭐 다양한 회사들, 카카오게임즈, 각각 개별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카카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가 무너진 구간 내에서 카카오 오늘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15만 원대 근접을 하다 보니까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그렇고요. 기본적 분석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양한 자회사들이 이제 각자 홀로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단란했던 한 집안에서 각자 똘똘한 아이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집안이 좀 썰렁해질 수 있는 모습들 예.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가 일단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면 14만 원대까지 열려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냉정한 차트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IPO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 월화에 또 청약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 그룹 8월 초에 이제 또 카카오페이가 나오는 상황인데 카카오에 대한 이제 2% 그동안 또 많이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정 시기가 나올 때가 또
됐죠? 그렇죠. 예. 어차피 뱅크나 페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미 다 상장할 것을 알고 있었고 올 하반기에 상장한다라는 내용들을 다 이미 시장에 그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현실도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2%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500원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카카오보다는 이제 네이버를 봐야 그렇죠? 한다. 이런 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데일리에서 올 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제 뒤늦게 리포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카카오보다는 지금 현재 네이버 그러면 지금 떠오르시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 뱅크 페이 게임즈 뭐 이렇게 되지만 네이버는 뭐 일본에서 뭘 하고 게임에 대한 것들 하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뭐 포털 거죠. 사이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신반의할 때 투자하기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네이버도 나름대로 카카오의 성공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편입하신다라면 오히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커머스와 콘텐츠 부분에도 지금 또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시점부터 또 네이버를 볼 필요가 있다는 리포트들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현재 네이버가 그래도 1% 하락세입니다만 3위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함께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카카오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CJ입니다. CJ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CJ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자회사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들 현재 상존에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0만 원대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다양한 자회사 뭐 CJ 프레시웨어라든지 CJ 제일제당 이런 그룹들에 대한 현재 연결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현재 10만 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면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회사들의 그 상승 속도 대비해서 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상승 속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리 연결 실적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CJ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자회사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전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오늘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셀 그룹주들이 지금 오늘 뭐 장이 이래서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10만 1,000원대 흐름이고요. 함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좀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국 시장도 잘 보고 계시니까 이제 금리나 환율 부분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과거만큼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율이나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은 올 봄만 하더라도 환율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환율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이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다른 점은 국내 시장은 탄탄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존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신경 쓸 정도로 상당히 높은 현재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현재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다 보니까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고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죠. 하지만 미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6%대 경제 성장률, 우리는 4%대 경제 성장률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풍부한 고객에 따른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상대 강도로 보면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답답한 흐름들 이라고 느끼시고 정말 올 여름처럼 정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고 느끼시겠습니다만 개별 종목은 나름대로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공이 다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탈 수 있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미국 증시에 연관돼서 좀 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네. 보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만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고 조금 그렇죠. 더 내성이 강하다. 미국 시장보다 해서 우리 시장 좀 더 긍정적으로 아직 부정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부정적인 요소를 찾을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으면 시장은 아무래도 희망 섞인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이 빠지는 듯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긴 한데요.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국내외적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네. 좋겠네요. 변수를 이겨내는. 자, 시장 이야기까지 또 여기까지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